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게 가장 불행했던 그런 신분이 왕이었지만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던 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던 분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까요? 어쩌면 인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그 뜻을 다윗에게 두셨지만 인간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난히 다윗이란 이 사람에게만 마태복음 1장 6절은 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다윗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다윗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은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갓집 장인되는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들에게 그에게는 형들이 7명 있었는데 형들에게서 이 사람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친구들은 그들을 다윗을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마저도 이 다윗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환경은 가정이 결코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늘 부부 사이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은 자녀들에게서 오는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충신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서셨던 역사에 가장 자랑하는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윗은 형제가 다윗까지 해서 여덟 형제입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화는 양치는 문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함으로 그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2대왕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새 집에 가서 그들 가운데 아들들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리 전갈을 보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집안에 모아놓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아들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곱 아들이 이 이새의 전 모든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 눈에는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덜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이새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보는 아들들 가운데 일곱 아들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편견으로 볼 때 다윗은 아버지 눈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라고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덜에다가 양을 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의 지명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많은 곳을 피신하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닐 때 거짓 생활도 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할 때 이 사람은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미친 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도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또 미친 채 하다가 또 풀어줬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누워서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영양실조 걸린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를 지어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부모가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이 다윗을 배척했느냐면 그가 시편 27편 10절에 시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봐서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이 사람을 쫓아다닐 때에 자칫하다가는 집안에 몰살당할 수 있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는 이 다윗을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양을 치는 이 다윗을 아버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아버지 앞한테서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던 이 다윗은 처갓집 장인으로부터도 양가 부모님한테 이 사람은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 되는 사울왕이 사비를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15년 동안 그런 파란만장한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상당히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는 내가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객이란 말은 나그네입니다. 외인이란 말은 남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프니까 갔을 때 나 좀 숨겨달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형제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을 나그네 취급을 했습니다. 밥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가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취급했습니다. 외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남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고 그가 쫓겨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몸도 아플 수가 있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욕도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부모님부터 무시당하고 형제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겪었을까요?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내 상처를 멀리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멀리하고 멀리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평소에 다정했던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했다니, 이 말은 다윗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배신해버렸습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친척들은 다윗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어쩌면 사울왕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다윗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사위로 맞아들인 이 사울왕은 이 다윗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사울왕의 공주,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라는 딸을 아내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이 사위지만 다윗에게 뺏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도 여러 번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다윗은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시는 사울왕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때에 이 사울왕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 미갈이라는 이 딸을, 다윗의 아내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를 발디라는 남자에게 또 시집 보내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내로 주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다윗이었지만 이 사울왕은 더 이상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무엘하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 아내를 발디라는 남자한테 가서 그 아내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비로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체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족은 금이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미갈은 아마 이 남자를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발디란 남자를 향한 이 미갈의 마음은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로 다시 데려왔지만 이 가정은 화목하지가 못했습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가지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아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십계명이 두 돌판의 그 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서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갈 이 아내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기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기였다는 이 원어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조소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부부 사이가 예전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다윗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 여자에게서 사무엘하 6장 23절은 성경 강조합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하늘에서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1년에 성경에 기록된 자신이 고백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양가 부모에게 처절하게 업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상처, 그리고 형제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배신감, 친척들조차도 멀리했던 다윗, 그리고 이 사람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가정, 더 가슴 아팠던 것은 평생 가장 가슴 아팠던 이 다윗이 70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 그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이 있었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에게 이복 누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입니다.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고 이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다윗의 딸입니다. 대단히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강제로 급탈하게 됩니다. 다윗 보는 앞에서 남매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강제로 급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이 다말에게 친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일을 알고 자기 누이동생, 친누이동생을 강제 급탈한 자신에게는 형이 되는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보는 앞에서 아들끼리 살인을 하고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을 하고 이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몇 년이 흐른 뒤 이 사람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한테 내쫓겨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황급하게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느냐면 이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이 다윗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는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내쫓겼습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새를 타고 상순이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압살롬을 나무에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슬퍼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한 그 자식이 그렇게 배신을 했는데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왕의 자리를 빼앗았는데도 이 다윗은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일련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가장 믿었던 충신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다윗왕을 왕좌에서 몰아낼 때 같이 압살롬과 공모했던 사람이 다윗이 가장 아꼈던 충신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가장 믿었습니다. 오른팔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사란 말은 지략가, 전략가입니다.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아히도벨과 상의를 할 만큼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 이 사람이 충신인 줄 알았더니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오른팔인 줄 알았더니 다윗 반대편에 서서 바로 이 압살롬과 결탁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을 가슴 아프게 했느냐면 이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성경 사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부인들과 백성들 앞에서 대낮에 간음하십시오.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 권위가 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난 후에 아버지 부인들을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내가 이 땅 떠날 때까지 내 곁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상처투성이의 사람으로 살다가 70평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감사로 찬송할 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만 내가 찬송할 뿐입니다. 이 사람 마지막 일생을 떠날 때에 그가 70평생 마감할 때에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 앉혀놓고 한 말이 내가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이 엄청난 수조 원의 재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단 한 푼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것을 내가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바치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이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군데도 만족할 것이 없고 사람에게서 온갖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온갖 위험과 위기 속에서 그런 살았지만 그러나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최소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 때문에 나는 실망만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게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형제가 내게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무시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친구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친척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가까웠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다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람 성도 여러분, 가정 환경 돌아볼 때 이 사회 생활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실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시고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